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보시면 4도, 진주는 영하 2도, 함양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경남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아침에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50mm가량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경남 곳곳에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어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3도, 밀양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16도, 양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산청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5도, 사천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북쪽에 한기가 몰려들어오면서 기온이 급변하겠고요. 모레 서부 내륙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